늘 저는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온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 가장 소리가 잘 들리는 자리가 이 자리와 앞자리입니다. 뒷자리에 계시면 사실은 이 아름다운 소리를 다 듣지 못해요.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안타깝다. 우리 하여튼 시온 찬양대 우리 대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으시며 늘 주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샘 곁에 심겨진 나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를 보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이 뉴스를 보면 찜통 더위다, 폭염이다, 가장 긴 열대야, 최고 온도 갱신 등 무시무시한 말의 연속입니다. 어르신들의 말을 들어보면 내가 살아오면서 이 가장 더운 여름이었다라는 말을 하십니다. 며칠 전 야채가 무한 리필인 식당에 갔습니다. 야채를 놓아두는 그 셀프 코너에 야채가 듬성듬성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종업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야채를 좀 풍성하게 쌓아두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작게 해놓았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분의 하는 말이 요즘 삼겹살보다 야채값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내어놓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고 있는데 농사를 짓는 농부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요즘 비가 안 오니까 이 밭 한가운데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에 살수차를 불려서 채워넣는다고 합니다. 살수차를 한번 부르는데 9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이 9만 원을 주고 살수차를 부를 수 있을까?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농사를 포기해야 하나? 그러한 안타까운 말을 하였습니다. 날씨가 무덥고 비조차 오지 않으니까 농사도 제대로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덥고 또 무더울 때, 비가 안 올 때 밭 한쪽 구석에 마르지 않는 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샘이 있으면 아무리 가물어도 걱정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요셉을 가르쳐 어떻게 말하느냐, 마르지 않는 샘 곁에 심겨진 나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인생이었지만 잘 극복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 역시 요셉과 같은 삶을 꿈꿉니다. 요셉처럼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항상 푸르고 열매가 가득한 그러한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이런 요셉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들도 요셉처럼 되고자 하는 그러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샘 곁에 심겨진 나무, 이 나무는 스스로 심겨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나무입니다. 내가 아무리 원해도, 내가 그곳에 가고 싶다고 해도 나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심겨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샘 곁에 심겨지고 사막 한가운데에 심겨진 것은 누구의 마음이다? 나의 마음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샘 곁에 심겨진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은혜입니까? 은혜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주어지는 좋은 선물입니다.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만 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대가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선한 삶,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대가를 치르거나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오히려 욕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공짜로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기 때문에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또 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돈을 주고 우리 인생에 필요한 물과 햇볕과 공기와 기타 등등 다른 것을 사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은혜는 영원해야 합니다. 은혜는 영원하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은혜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간을 정해놓고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백화점의 바겐세일 같은 것이 한시적인 은혜입니다. 선착순 몇 명, 50명 안에 든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주겠다라고 한 것 역시 또 언제까지 가입을 하면 내가 어떠한 선물을 주겠다 하는 것 역시 한시적인 은혜입니다. 그것들은 참된 은혜가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공짜로 주시는 모든 것을 한시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주신다고 하면 그것은 은혜가 아닐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원은 영원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은혜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는 자가 합당하느냐 하지 않느냐 어떠한 행동을 했느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는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은혜 받을 자와 은혜 받지 못할 자를 구분해서 준다고 하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풍성하게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데 애굽 땅에서 가져온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셨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사람은 욕심이 있습니다. 공짜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거둡니다. 당연히 부족함이 없겠죠. 그런데 작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출애굽기 16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고 작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어린이나 노인이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의를 행하며 사는 자나 악을 행하며 산 자나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또 누구에게나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기 때문에 못 받을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샘 곁에 심겨졌다고 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물은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습니다. 또한 그 샘 곁에 심겨진 모든 나무에게 동일하게 물을 공급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샘 곁에 심겨진 나무입니까? 아니면 사막 한가운데 심겨진 나무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샘 곁에 심겨진 나무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태양빛이 강해도 비가 오지 않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샘곁에 심겨진 나무는 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나무는 땅에 심겨져 있지만 하늘 향해 뻗어갑니다. 하늘 향해 자라지만 뿌리가 든든하지 못하면 잘 자라지 못합니다. 목표는 하늘이지만 오히려 뿌리는 땅속 깊이 깊이 심겨져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지만 땅이라는 현실도 중요하다. 하늘을 바라보지만 땅속에 있는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만 바라본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 측면도 우리가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인가?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이건 역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더러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더러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움이란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이다. 이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할 그 자리를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더러움입니다. 여러분들 입속에 침이 있습니다. 다 침이 있죠? 침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침은 음식이 들어오면 물기를 공급해서 부드럽게 넘기기도 하고 소화 효소를 공급하기도 하고 또한 이제 나쁜 세균을 막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침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좋은 거지. 침이 입 밖에 나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럽죠. 혹시 이해가 가지 않는 분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여기서 하지 마시고 나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 침을 한번 뱉어보십시오. 뱉는 그 순간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 침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안 더러운데 자기 자리를 떠나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코 안에 콧물이 있습니다. 코가 콧물, 코 안에 콧물이 있으면 몸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코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에이 더러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러움입니다. 더러움은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가면 어항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루 중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중에 한 시간이 어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얀시라고 하는 물고기가 그 나무와 어항 벽을 타고 막 다니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물고기가 어항을 나와서 땅바닥을 뒹굴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더러움이란 본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자리 문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질이 중요하지 않느냐?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본질 문제가 아니라 자리 문제로도 우리가 더러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깨끗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아무리 연약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깨끗한 의인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 더러운 사람이 됩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를 이야기를 여러분 다 아십니다.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는 아들로서의 그 품위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돼지와 함께 살게 됩니다. 돼지밥을 나눠 먹습니다. 또한 돼지와 함께 시궁창에서 살게 됩니다. 지엽 열매조차 없어서
먹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면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면 더러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 남쪽 유다와 북 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9개 왕조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모든 왕들이 악한 왕이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이 왜 19명의 왕을 다 악하다 했느냐? 성경책에서 보면 여호와를 떠나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누구를 떠나서? 여호와를 떠나서. 여호와를 떠난 삶은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러운 사람, 악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백성으로 살고 열매 맺는 그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내 인생이 갈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인 중에 백창운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은 시 중에 자기 자리만 지키고 살아도 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는 1년 내내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혹시 나무가 자기 자리를 떠나서 돌아다니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잘 지킨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계절 감각이 없는 것은 아니다. 때마다 패션의 변화를 주고 하늘의 뜻을 잘 반영하는 꼭 서 있어야 할 곳에 뿌리를 내린다. 우리 교회에도 시인이 여러 분 계신 거 아시죠? 우리 안유한 목사님을 비롯해서 뭐 고효진 우리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등등 제가 다 모르겠어요. 하여튼 많은 시인이 있는데 우리 교회 시, 우리 성도님들 시를 보면 아 이건 시구나 딱 알 수가 있는데, 이분의 시는 시인지 산문인지 그냥 낙서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무같이 살아야 합니다. 한 곳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이곳 저곳을 떠돌아 다니는 사람, 이 교회 저 교회를 옮겨 다니는 사람은 결코 거목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꽃꽂이나 분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재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죠? 나무를 화분에 심습니다. 어느 정도 자라면 뿌리를 자르고 또 다른 화분에 옮겨 심습니다. 또 몇 년이 지나면 또 화분을 분갈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뿌리가 자라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이곳 저곳을 옮겨 심는 것, 그래서 분재를 만듭니다.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 거목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는 사람 역시 분재나 꽃꽂이는 되어도 큰 나무로는 자라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거목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군데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한 군데 뿌리를 깊이 내린다고 해서 지루한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끈질김은 있어도 지루한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인의 말처럼 때마다 패션의 변화를 준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한 곳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10년, 20년, 30년 살지만 지루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이유는 때마다 패션의 변화를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지루하지 않는 인생, 날마다 인생의 변화를 주고 능력 있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샘 곁에 한 자리에 깊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충성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지키고 그곳에 오래 있을 때 우리는 거목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요셉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샘 곁에 심겨질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가고 싶다고 해서 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가 그 탕자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장 좋은 신발을 신기고 손에 금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나는 부족해서 참석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지만 저는 그 송아지 고기를 먹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잔치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큰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잔치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샘 곁을 떠나지 않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고 번개가 쳐도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또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그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이러한 사람이 거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샘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할 성도가 유흥가에서 휘청거리는 그 모습으로 돌아다닌다고 하면 얼마나 보기가 안 좋겠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굳굳이 지킴으로 말미암아 샘 곁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그 샘에 심어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아무리 얼음이 와도 우리가 그 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맡겨주신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지킴으로 샘 곁에서 행복한 그런 큰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